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10만 3천 원 이하에서 1,145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혼 출산 부부의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올해 초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내년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